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만나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정승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요즘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15일인가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에서 20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네. 그게 안 보이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생긴 한 사고인데 네. 그 사고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 빙판길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사고,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분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 자료 한번 보실까요? 해를 거듭할수록 매서운 추위에 겨울철 낙상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 보행 중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빙판길 사고 시 창피해서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거나 본인의 부주의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법원은 빙판길 안전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주의 의무 여부와 함께 시설물 관리 책임자의 과실도 함께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사실 뭐 겨울철에 운전을 이제 하게 될 때 이제 차간 거리 유지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는데요. 뭐 앞서 말씀하신 그 블랙 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죠? 예, 그 사고 겨울철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네. 설령 눈이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겨울철에는 도로 곳곳이 결빙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연쇄 추돌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겨울철에는 항상 차간 거리 유지하고요. 네. 그리고 그 겨울철에는 특히 타이어 마모도 특히 확인하실 그렇죠. 필요가 있고 급출발, 급제동 삼가하시고 이렇게 충분히 주의하면서 운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겨우 내내 예, 눈이 녹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그 주요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고갯길이나 아니면 응달 같은 경우에는 그 갑자기 생긴 아이스 블랙 아이스 때문에 차량들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행하시는 분들께서도요. 네. 늘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추워지거나 또 눈이 내려서 그게 빙판길을 이루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모든 피해를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는 어떤가요? 법적으로 도로는 시설물 중에 하나고요. 네.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로서 그 시설물 관리 책임을 지는 자가 그 시설물 관리 책임은 대개 도로 공사 그것이 고속도로냐 아니면 국도냐 아니면 네. 지방도냐에 따라서 도로 공사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시설물의 하자라든가 관리상의 어떤 과실에 의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요. 네.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는 빙판길이 생겼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운전해야 될 운전자 책임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그 시설물 관리 책임을 지는 자와 운전자가 얼마만큼 서로 잘못을 많이 했느냐 과실 비율을 갖고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빙판길 사고가 났을 때 뭐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좀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만은 그 도로 관리 책임을 지는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네. 전에 뭐 보험 말씀하셨는데요. 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차량이 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죠. 그래서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빙판길을 하더라도 뭐 길에서 차 세워놓고 서로 다투고 이럴 필요 없이 네. 각자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보험사가 우선 차량 손해를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도로에 빙판길이나 아니면 제설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있다면 보험사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국가 등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항상 차량 대 차량 사고뿐만이 아니라
많이 큰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손사고입니다. 네. 스스로 미끄러져서 굴러떨어진다든가 또는 무보험차 차량에 의한 어떤 상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차량 운전자가 직접 그 도로관리 책임을 지는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 소송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과연 도로 시설물 관리를 책임지는 자가 제대로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이 여부를 항상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가사 그 차량 대 차량 사고고 다 정확범위 가입돼 있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거나 아니면은 면책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면책부담금이 더 크게 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시설물 관리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도로에 생긴 빙판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언제든 이 국가나 또 도로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 도로가 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될 어떤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도로가 용도에 따라서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 이것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통상의 안전성이라는 것이 무슨 뭐 완전 무결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비로소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통행량이라든가 도로의 상태라든가 그날의 기상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설치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그 하자 여부가 판단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아마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일 겁니다. 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사람이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통상 예견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느냐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여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한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었느냐 여부를 가지고 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예가 지금 적용됐던 혹시 우리 지역에 그런 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직접 소송을 수행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2017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괴산군에 큰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칠성댐 주변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큰 수해가 났었는데 그때 도로 곳곳이 유실되고 교량도 파손이 되고 제방도 무너지고 막 네.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여름에서 겨울에 이르기까지도 제대로 다 복구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그 복구 안 된 상태의 교량, 제방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직선주로 해서 교량으로 꺾어지는 곳에 보면 철제 방호 울타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차량들이 회전하는 동안 혹시라도 미끄러짐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방 밑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날의 경우에는 그 겨울철에 이르기까지 가드레일도 제대로 복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량 방면으로 회전하는 차량이 그때 도로 가운데 새긴 빙판길로 인해서 그 미끄러지면서 그 추락을 한 거예요? 예, 하천으로 추락한 사고가 저러. 있었고요. 그 경우에 법원은 운전자에게도 물론 과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지방국토관리청이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미리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그렇죠. 손해가 크게 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약 70%의 과실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겨울이 되면 또 눈이 많이 내릴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눈 때문에 갇히게 되는 끔찍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어떤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2004년인가요? 네. 그게 한 100년 내 최대 폭설이라고 해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말이었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합니다. 그 당시 한 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경보고속도로 중간에 갇혀서 길게는 24시간까지 맞아요. 고립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 엄청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때 법원 판결이 이랬습니다. 피고가 당시 고립 구간의 교통 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즉시 차량의 추가 진입을 통제한다든가 교통 제한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고립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이러한 큰 손해를 안겨주었다.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해서 한 1인당 50만 원 정도인가요? 네. 인정됐고 네. 그리고 뭐 길게 한 24시간까지 구급된 분들에게는 물론 더 많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 고통이 컸을 것이라 해서 또 더 많이 이렇게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빙판 사고가 차뿐만이 아니라 뭐 걸어다니는 이 보행자들에게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눈을 밟고 다니다가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생겨서 미끄러져서 낭패를 당한 적도 많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노약자였더라면 진짜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럴 때는 건물주에게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겨울철에 그 눈 녹은 물 그런 것 때문에라도 건물 입구에 아마 안전 매트나 아니면 부직포 같은 게 깔려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민사상의 큰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물 관리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그 다중의 안전을 위해서 방호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히 뭐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과 같은 유통 매장 또는 아니면 조그만 소규모 점포라도 그 고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안전 조치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조치를 소홀히 해서 만약에 미끄러진 사고 같은 게 다 발생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집니다. 네, 이 점포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 네.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고 인도인데 여기가 점포라고 한다면 그 내 점포 앞에서 인도를 지나가다가 보행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점포주가 이것도 무슨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인도는 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일부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포주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한테 인도에까지 눈을 치우고 얼음을 치워라라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금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그 법률로 제정이 됐어요. 자연재해 대책법이 있는데 네. 자연재해 대책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명합니다. 뭐냐면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해라. 그래서 모든 건축물 관리자는 그 내 집 앞에 재설 재빙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조례를 각 시군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고요. 네.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 역시 건축물 관리자의 재설 재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아 이런 자연재해 대책법 이번에 처음 듣게 되는데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인 그 점포주가 다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인도에 쌓인 눈을 또 누가 치워야 되는지 그것도 조례에 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냐면 그 만약에 건물 소유주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 건물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책임을 집니다. 네. 그런데 건물 소유주와 그 건물 점유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그 내 집 앞에 눈을 치워야 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아, 살고 있으시니까요. 네네. 네. 그러면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점포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점포뿐만 아니라 주택을 포함해서요. 모든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잠깐만 좀 복잡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건물 관리자는 건물 주변에 눈을 싹 쓸어 놓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건 네. 아닙니다. 모든 눈 내렸다고 해서 바로 즉시 재설하고 재빙할 책임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눈 내린 뒤에 4시간 이내에 그리고 또 시간이 4시간 이내 그리고 밤새 만약에 눈이 내렸다 그러면 네.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만약에 폭설이 내렸다, 네. 한 1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네. 하면은 그 24시간 이내 눈을 치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눈 치우는 것도 그 건물 경계선과 인도 사이의 그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만 치우면 됩니다. 아, 그 네.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확보하실 수 있는 1m 이상. 정도. 네. 아, 그렇군요. 네, 뭐 누가라고 할 거 없이 좀 치우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뭐 과태료를 물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뭐 이런 거는 없죠? 그런 제재 조항은 네네. 없습니다. 네네. 그 다음 형벌 조항도 없고요. 다만 만약에 내 집 앞에 누군가가 보행하다가 내가 제대로 눈을 치우지 못해서 빙판길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고 손해가 났다면 그에 따른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이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날에 그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톡톡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정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현선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늘 어떤 행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시 오케스트라 소음년 음악회가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한국 중국 유소년 축구팀 친선 경기가 보은군 공설운동장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청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직원을 채용합니다. 12월 11일까지 청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요.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으로 12월 7일까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예고합니다. 음성을 떠들썩하게 만든 방탄 아줌마들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겨울 향기를 가득 담은 완도 유자 함께 만나러 가보시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겨울에 더 조심해야 할 급성 허리 통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네. 이렇게 둘러 나뉜다고 하는데요. 연말에 이런 것 정도는 피하세요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달콤한 휴식 앞에서 좀 벗어나기가 유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뭔가 할 일이 있다면 먼저 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해야 할 일 미루지 말자, 네.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왜 뭐 네. 피해 법칙은 나한테만 생겨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여유 있게 갖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